자, 그러면 오늘 또 증시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우리 절세녀가 뭐 계속 올랐다고 좋아하셨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좋아할 만한 수준인지 오늘의 증시를 마감하는 증시 샷다맨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웨프 박지영입니다. 뭐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웃지 않고 진지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아, 오늘 또 진지 모드로. 네. 제가 그때 절세녀님과 방송을 하고 고향의 선배가 방송을 듣는 선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한 3년 4년 만에 그렇게 좋더냐고. 아 그래요? 네. 지금 댓글에 목소리 너무 까신다 나오는데요. 제가 원래 그 다시 모니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다시 봤어요. 왜 저렇게 웃고 있는지. 누가? 제가요. 왜 그렇게 뭐 좋은 내용도 없었는데 웃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진지하게 네. 진중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좀 깔끔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7포인트, 코스닥이 2포인트 상승했고요. 외국인이 좀 팔고 있긴 한데 외국인이 현물에선 75억 매도했는데 선물에서 5,400억 샀거든요. 5,400계약.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6천억 정도?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최근에 이 지금 선물을 가지고 우리 네. 시장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선물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선물을 사면? 그렇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많이 사니까 네. 원래 정상 가격보다 올라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기관들은 네. 높아진 선물을 매도를 하고 상대적으로 싼 현물을 사게 됩니다. 네. 이게 프로그램 차익 거래. 오늘 기관의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900억이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지금 선물 포인트는 1.5포인트 정도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현물이 조금 낮게 잡힌 거군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네. 왜 이렇게 선물이 오르나 했어요. 시장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네. 계속 사다 보니까. 정부님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웃으세요. 아,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런 대화를 저는 늘 꿈꿔왔습니다. 이게 선물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 왜냐면 네. 내일 만기일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네. 시장 베이시스. 베이시스라는 건 뭐냐면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입니다. 네. 선물이 조금 더 비싸야 되거든요. 코스피 200은 왜냐면 네. 뭐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따져서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도 이제 은행에 지금 현금 만 원보다 1년 뒤에 현금 만 원 1년 뒤에 만 원이 더 가치가 높잖아요. 이자 때문에. 그렇죠. 아, 지금 갖고 있는 만 원이 1년 후가 되면 그렇죠. 이거 네. 절세녀님이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뭐 뭔데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분은 그 이제 선물 현물 얘기할 때 보통 책에서 쌀포대가 가격으로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살 때 뭐 네. 비싸게 산다 그런 거 할 때 제가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옵션 잘 모르시죠, 정프로님? 뭐야 갑자기? 나 경제 신고 함께 2년 했어. 아 그래요? 이거 밧대기로 설명하면 아주 네. 쉽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배추 밧대기. 맞아요. 참 이 사람들 답답하시네 진짜. 저는 그 아까 그 베이시스 얘기할 때 너 네. 떠난 후 이 노래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참았습니다. 오늘은 진중하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베이시스가 지금 0.47포인트거든요. 네. 이게 내일 만기일이면 이 베이시스는 0에 수렴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제 만기일에 이제 선물의 가치는 현물이랑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론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론. 원래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이 정도 갭이 벌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이론 베이스고 실제 베이시스. 디어리컬 베이시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왜 그러십니까 다들. 네. 자, 그래서요. 네, 이론 베이시스가 0.02포인트인데 네. 지금 시장 베이시스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 차이가 0.47포인트니까 0.45포인트나 선물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관들은 계속 이제 프로그램 차익 거래로 주식을 계속 사고 오늘 이제 외국인은 비차익 거래로 주식을 계속 샀거든요. 네. 네. 아니 차익 거래는 이해했는데 비차익 거래는 뭐예요? 그냥 프로그램을 짜놓고 내가 주식을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데 기관이 주식을 사는데 증권사 전화해서 삼성전자 100주 사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200종목, 300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못 내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놓습니다. 네? 100억을 사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삼성전자부터 쭉 사게. 그게 프로그램 이제 거래라고 하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차익이 아닌 나머지 주식을 그냥 살 때 사용하는 게 비차익 거래입니다. 아,
차익 빼고 나머지를 다 비차익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은 비차익 거래로 계속 매수를 한 5거래를 연속 사고 있고 네. 선물을 사다 보니까 기관은 이제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차익 거래로 계속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수가 올라갈 때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 그런 굉장히 소외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AD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ADR 지표? 상승과 하락의 비율.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으면 ADR 지표가 올라가게 되고 네네. 그러면 상승 ADR 지표가 높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투자할 때 수익률이 좋겠죠. 승률이 좋고. 근데 요새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ADR 지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 프로그램 거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상승 종목수가 464종목, 하락 네. 종목수가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수가 347종목인데 장중에 이게 거의 1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지수가 1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거의 비슷했었어요. 네. 네. 이러면 내 종목이 지수 올라가고 내 종목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 대형주 장세가 개인들에게는 조금 그렇게 예, 좋지 않은 그럼 차장님 오늘 보면 실제 베이시스가 0.47이잖아요. 이론 베이스가 0.0이고 네. 그럼 내일 만기 때는 이게 네. 비차익이 더 늘어나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말이 많아요. 어떻게 네. 될 거냐. 네. 지금 베이시스가 높기 때문에 매수 차익 거래 네. 매수 차익 거래라는 것은 현물을 사고 선물을 하는 그런 거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최근에 지금 프로그램 거래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매수 차익 거래 많이 해놨으니까 내일 다 청산할 거다. 사놓던 거 롤오버 안 하고 다 청산해버릴 거다. 이런 그 이제 분석을 하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비차익 거래가 늘면 롤오버 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산 네. 거니까 네. 필요에 의해서 산 거니까 이것도 증권사마다 많이 다른 그렇죠. 그것도 건가요? 뭐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사면 이제 내일 롤오버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매수 차익 그러니까 배당을 노리고 현물을 사고 네.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대차장고 공매도 대차장고는 연말에 상환을 많이 해요. 대차 거래는. 네. 왜냐하면 이자도 내야 되고 대차를 한 사람이 배당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연말에 배당 받잖아요. 대차 거래는 뭐예요? 공매도. 빌리는 거죠. 네. 아, 공매도? 네. 아, 그럼 이제 대차 거래라고 그래요? 빌려서 공매도는 사실 꼭 네. 대차 이꼬르 공매도는 아닌데 네, 네. 대차를 해야 공매도를 할 수 있기 있죠.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네. 주식을 빌리는 걸 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이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주식에 관한 이제 권리들 네. 이런 것까지도 함께 대차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기 이후에 대차 잔고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연말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대차 잔고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이제 보고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어차피 대차장고 줄이려고 그러면 주식 사야 되잖아요. 쇼커버라고 네. 주식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급은 내일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한쪽은 매수 차익 장고 이제 뒤집어 엎을 거다. 그런 생각과 반대쪽은 배당, 대차장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만기일날 수급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쪽이 싸우고 있는데 저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좋았죠. 연말은 대부분 좋았던 거죠. 그렇죠. 네.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좀 안 좋았고. 네. 내일 대차 거래 이자나 배당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다시 살 수도 있나요? 그렇죠. 본인이 다시 해야죠. 본인이 다시 누가 대신 해줄 수. 아 이게 뭐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이때 당시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회사가 네네, 회사가. 네. 그거는 이제 회사 정관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박지영 차장님 오늘 많이 당황스러워. 네, 당황스럽네. 대본에 있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진지하게 가려고 네. 시간이 벌써 18분인데. 우리 이쪽 전문입니다. 회계사예요. 아시겠죠? 제가
좀 예, 조심하겠습니다. 회계장부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에서 그럼 딱 하나만 더 보죠. 그 수출이 통계가 좀 나왔죠? 네, 오늘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저는 가장 중요한 뭐 모든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수출 지표가 네.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속보창에 뜨는 거 보고. 항상 나오면 마이너스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잘못 봤나 할 정도로 수치가 7.7% 증가. 나쁘지 않았고요. 전년 12월이 워낙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안 좋았던 건 맞아요. 작년 12월이 안 좋았던 건 맞는데 그래도 수치가 플러스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작년 대비해서 영업일수가 0.5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평균으로 보면 0.5% 증가에 그쳤고요. 안에 내용을 보면 내용이 나쁘지 않았어요. 수출이 자동차가 10.9% 증가했고요. 네. 무선통신기기가 18%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이 21% 증가했습니다.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다만 반도체가 여전히 23%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네. 근데 반도체가 30%씩 마이너스였어요. 낙폭은 좀 줄었고 중국이 이제 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네. 이게 약간 의미가 있어 보여요. 무역협상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분위기들이 여기에도 또 뭐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EU가 21% 급증했고요. 베트남도 2.9%. 이게 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하는 통로거든요. 미국, 중국. 베트남도 어차피 거기서 중간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나 중국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가 굉장히 그 신뢰성이 높진 않아요. 네. 20일 정도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첫 단추가 나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되면 수출이 개선되면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거고 수출이 잘 되면 환율도 강세로 전환이 될 거고 네. 뭐 환율이 강세가 되면 외국인도 주식 사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가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내일이 참 만기일이라고 그랬죠? 네네. 내일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장?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네. 이제 내일 모레 FOMC 22 네. 이렇게 뭐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통화정책 회의가 네. 있고 영국의 선거도 있어요. 브렉시트 관련돼서 영국 선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선거라는 거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지금은 보수당이 뭐 한 40% 중반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노동당은 30% 중반 정도고 한 10% 정도 차이 나서 역전은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트럼프 힐러리 그때도 그랬었고 브렉시트 국민 투표할 때도 그랬었고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건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15일날 관세 부과합니다. 부과 예정되어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그걸 이제 연기할 거냐 말 거냐. 연기를 할지 아니면 협상이 타결이 될지 뭐 네. 이런 것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아마 이번 주에 할 사람은 할 겁니다. 네, 사장님 어제 새벽 2시 반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기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는 다 가짜 뉴스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서 참. 이제 그 시간 잠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이런 보도였어요. 파월 의장이 네. 이제 지금 양적 완화를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진짜요? 어제 밤에 나온 뉴스들이었어요. 어제 미국 장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15일 날 연기가 됐다는 뉴스와 함께 되게 갑자기 상승장으로 변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마지막 FOMC가 7월 30에서 31일 날 이제 추가로 25% 감 25BP. 네. 네. 이제 하자고 했는데 12명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으면서 대부분의 그 확답을 얻어냈다라는 뉴스가 같이 보도가 됐어요. 어제? 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연준 위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명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런 뭐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지금 약간 매파적으로 돌아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시중금리를 왔다 갔다 지구 흔들어야 되는데 시중금리에 지금 연준이 휘둘리고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얼마 전 그 FOMC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는 한 금리 안 내리겠다. 네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뭐 한 달 만에 바꿀 만한 이유가 없어요. 네. 미국 경제 지표가 다 좋거든요.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제조업 정도만 괜찮아지면 좋은데 뭐 제조업이 사실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일자리는 많은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파월이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내릴 가능성 저는 그래서 이제 QE 없다. 마지막 이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돼서 난 궁금했어요. 제가 한번 여쭤봐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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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신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 한번 다시 해보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지웅 차장님이 오늘도 굉장히 그 안 웃고 잘했죠. 일어나지 않으시려는 강한 의지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만 예, 저희를 좀 떠나주시고요. 오늘.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